안녕하세요. 은희맘씨밥입니다. 오늘은 브로콜리가 준비되어 있고요. 양송이가 준비되어 있어요. 그리고 파프리카가 홍, 황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걸로 양송이 브로콜리 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양송이는 지금 제가 한 7개를 준비했어요. 이거를 이제 행주로 이렇게 살살 닦아도 되는데요. 저는 그냥 얼른 그냥 머리가 씻어서 건져 두었습니다. 네, 양송이는 이게 깨끗한 거라서요.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끝만 살짝 자르고요. 이걸 한 4등분 정도 하겠습니다. 4등분 하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. 큰 거는 4등분 하고요. 작은 거는 두루만 남겠습니다. 네, 양송이 이렇게 썰어 두었고요. 이거는 이제 그냥 브로콜리고요. 브로콜리는 아시죠? 이거 거꾸로 해가지고 브로콜리 잘 씻어지지 않잖아요. 그러면 이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두면은 브로콜리에서 잎이 열리면서 나쁜 물질이 빠져요. 그러면은 그거를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한 1분 정도 데쳐낸 겁니다. 1분 정도. 네.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잘게 양송이 크기에 맞게끔 잘게 썰을게요. 여기 파프리카 보면 이게 있잖아요. 이게 영양가는 보기는 별로 안 좋은데 영양가가 많대요. 그래서 이거 그냥 버리지 않고 그냥 다 사용하겠습니다. 예, 마늘이 4알이 있는데요. 이거는 편으로 한번 썰어보겠습니다. 올리브유를 2테이블을 넣겠습니다. 하나, 2개. 그래서 약불에서 마늘을 한번 볶아보겠습니다. 네, 마늘을 넣고 약불에서 볶습니다. 마늘이 타면 안 되고요. 어느 정도 이렇게 노랗게 볶아주고 마늘 향이 좀 올라오잖아요. 그때 양송이를 넣고 볶겠습니다. 양송이가 익을 때까지, 살짝 익을 때까지 한번 볶아보겠습니다. 네, 좀 약불에 하셔야 돼요. 센 불에 하니까 마늘도 타고 그러니까요. 불을 좀싹 틀어가지고 양송이 볶으세요. 네, 양송이가 어느 정도 익으면요. 여기에 올리브유를 한 팁을 더 넣겠습니다. 올리브유는 몸에 좋으니까요. 많이 드셔도 좋아요. 한 팁을 더 넣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볶습니다. 브로콜리 볶겠습니다. 브로콜리는 한번 살짝 데쳤죠. 소금물에. 그래도 이렇게 살짝 볶는 게더 좋아요. 브로콜리도 어느 정도 볶아가지고 너무 많이 볶으시면 안 되고요. 약간 볶아졌다 싶으면요. 파프리카 넣겠습니다. 파프리카는 생구도 먹으니까, 네. 파프리카 넣고는 살짝 볶으시는 거예요. 이때 지금 간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. 간을 좀 해보겠습니다. 이때, 간은 굴소스를 한 3분의 2만 넣겠습니다. 굴소스 너무 많이 넣어도 좀 느끼하거든요. 3분의 2만 넣고요. 소금을 적당하게 먹으면서 간을 보면서 조금 넣겠습니다. 여기다 후추를 조금 넣고요. 꽤 조금 뿌리고요. 그리고 참기름 조금 뿌려서 완성하겠습니다. 참기름도 살짝 뿌려주세요. 왜냐하면 올리브유를 좀 많이 넣어서요. 네. 양송이, 브로콜리, 볶음. 거기에 약간 파프리카도 약간 넣었어요. 그렇게 했는데요. 간은 각자 개인 입맛에 맞게 만들어 주시고요. 이게 야채기 때문에 물이 좀 나오네요.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볶아야 될것 같습니다. 양송이도 조금 크게 썰어야 될것 같아요. 저는 큰것 같았는데 익으면서 싹 줄어들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